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안녕하세요. 홍연입니다. 개년 올해도 몇 달 남지 않았는데요. 그래서 2020년 경자년의 띠별 운세를 알아보려고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. 원숭이 띠죠. 이제 원숭이 띠 분들 그동안 숨이 찰 정도로 열심히 뛰셨다면 잠시 쉬어 가셔도 될 것 같아. 마음이나 가정 쪽으로도 안정권을 조금 드시고 대인관계에서도 원활해지지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지나가는 거 아시죠? 건강으로는 심혈관질환 조심하시고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망방자해지지 않게 스스로를 잘 단속하셔가지고 들어오는 복도 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. 작은 것을 탐하다가는 큰 것을 잃게 되니까 욕심 자제하시고 대인관계에서도 불미스러운 사건을 범하기 쉽습니다. 그래서 행동 조심하셔. 우리 원숭이띠 분들 너무 지나간 일에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 아예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추진하시는 게 더 빠르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. 이제 닭띠죠. 우리 닭띠들 경자년에 역시 묵은 삼재야. 그래서 그래도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줄 새로운 계기가 오게 되니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고진감내라 할 수 있겠어. 그래서 근데 사업이나 투자, 전직 등은 두세 번 계산적으로 하셔가지고 치밀하게 되풀이 하셔야 돼. 그게 이제 경제적 피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. 이미 낭패를 볼 수 있는데 원인은 다 자기 자신한테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과욕은 금물이셔. 그리고 구설 조심하시고 가볍게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 항상 언행 조심하시면서 경자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어. 지금까지 홍연이었습니다.